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야, 참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갇혀있기만 하고, 이러는 와중에 여러분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의 20페이지, 셔터와 조리개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또 셔터와 조리개에 관계되는 얘기를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크리틱 사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제가 쓴 사진 잘 찍는 법의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걸쳐있는 셔터와 조리개. 우리가 찍는 것은 이미지, 우리가 찍는 이미지에는 무엇이 담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셔터 하면 시간을 제어해서 광량을 조절한다, 그죠? 시간을 제어해서 광량을 조절한다. 조리개라는 것은 무엇이죠? 면적비를 조절해서 광량을 조절한다. 셔터의 한 클릭은 조리개의 한 클릭의 광량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셔터와 조리개의 조합에 의해서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동상, 조리개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한다. 이것으로 셔터와 조리개의 기능을 다 했다고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까? 셔터는 물체의 동정, 움직임을 조정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찍으면 이제 바닷가의 파도가 안개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고, 셔터는 그런 거고, 조리개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 셔터, 조리개는 말이죠, 여러분. 조리개를 조우면 되게 깐깐하고, 추운 겨울에 찍으면 냉랭하고 차가운 사진이 됩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사진. 이 겨울이라도 조리개를 열고 망원이나 이런 걸 찍으면 사진 되게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라는 것은 광량 자체를 조정하는 것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따뜻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냉랭하고 차갑게 보이게 한다고 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 공부해가면서 익히게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입니까? 셔터는 시간을 제어해서 물리적인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조리개는 공간을 제어해서 물리적인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쓰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시간은 물질입니까? 공간은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찍는 이미지는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시간과 공간입니까? 그것을 담는 물질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찍은 사진 이미지에는 무엇이 담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사진은 항상 새로운 답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항상 여러분만의 스타일, 여러분만의 독특한 시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사진은 새로운 답을 원합니다. 사진은 이미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양자 역학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왔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결과만 믿으니까요. 이는 사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찍은 것은 무엇이고 찍힌 이미지는 무엇이며 한 장의 인화지에 옮겨진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바로 찍사와 사진사가 분리되는 기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찍사와 사진가가 분리되는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자신이 갈 길을 정합니다. 찍사의 즐거움도 있고 사진가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옳고 어느 길이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 적어놨냐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그대 왜 거기 서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고 산이야 들러 나가기도 하고 스트릿 포토를 찍기도 하고 하지만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진정한 의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생각이 없이는
그저 카메라 샷다 소리에 렌즈 맞추고 조리개 맞추고 핀트 정확하게 맞추고 이러면서 사진 찍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사진 찍는 즐거움은 자신이 진정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냥 사진을 찍는 게 단순하게 사진을 찍어서 즐거워 이게 아니고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 이 사진이 가깝게는 나의 이웃들에게 멀리는 전 인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샷다를 눌리는 행위만으로 즐거움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사진 생활을 좀 더 깊고 광의적으로 인류의 문제나 철학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형규님께서는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16장 보내셨어요. 15장 보내주시면 탈곡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보내는 게 이거요. 내가 왜 이 강형규님께서 15장 하니까 어려워서 한 장을 더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탈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출판사에서 데드라인을 정하잖아요. 몇월 며칠까지 사진 원고를 30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데드라인 몇월 며칠까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판사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잡지사와 신문이랑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원고 마감이 끝났는데 사진을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원하는 사진의 매수가 있습니다. 물론 30장을 보낸 데서 30장을 다 쓰지는 않죠. 여러분이 15장을 보낸 데서 15장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15장의 사진이 모자랄 때 뭔가 사진이 편집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 좀 더 사진 없습니까?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15장을 보내주십시오. 언제까지 15장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제가 편집장 입장에 드렸는데, 이분은 편집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16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편집자의 의향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 탈곡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넉 장 또는 그 이상, 그러니까 탈곡을 받고 싶다면 15장을 올려주십시오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약속이자 규율인 거예요. 강형규님은 15장으로 줄여 보내주시면 탈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창호 선생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지만 봄비가 흠뻑 오니 농사 준비에 바쁜 농부들의 걱정은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올 농사도 풍년을 기원합니다. 비 오는 날에 스케치 어디냐? 영도를 스케치하셨네요. 언제부터인가 빗소리를 렌즈에 담고 싶었다. 작년 태풍 때 폭우 경보가 내린 날 두 차례에 걸쳐 영도를 헤매고 다녔다. 봄비 오는 오늘도 몸이 근질거린다. 완전히 사진 귀신에 쓰인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 재밌네요. 네. 사진 재밌어요. 그죠? 우산을 받치고 사진을 찍고 계신가 봐요. 네. 이런저런 비 오는 풍경들을 찍고 계십니다. 아, 이거 저기 배드도 있고. 네, 컬러가 참 좋네요. 컬러가 참, 아, 이거 그래서 보여요. 이거. 그죠? 오늘 우리 그 함창호 선생님이 보내신 11장의 사진은 좀 뭐라 그럴까, 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럴까요? 지난번에는 사진이 조금 이렇게 함축미가 있고 대단히 리드미컬 했는데 오늘은 왠지 맥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첫 사진 좋은데 둘째 사진부터 좀 맥이 떨어지, 이것도 그렇죠? 맥이 좀 떨어지는 사진들로, 이 사진 참 좋아요. 일단 좋은데 맥이 좀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뒤로 가서 이거 좋고 이거 좋은데 이렇게 그죠? 너무 많이 판이하게 찍는 사진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똑같이 답습해서는 별 재미가 없죠. 이것도 뭔가 뭔가 좀 그림이 될 듯한 그림인 사진인데 너무 평이하게 찍으신 것 같아요. 너무 평이하다. 그죠? 아니, 그림이 될 것 같으면 뭐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무조건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구멍 속으로 보고 있는 배. 너무 아마추어들이 많이 찍는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진도 대단히 좋을 뻔했어요. 좋을 뻔했는데
뭔가가 좀 모자란다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뭔가가 모자란다. 뭐가 모자랄까? 예, 좀 산만하다 그럴까? 이런 것도 보십시오. 산만하다 그럴까?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지런하십니다. 밤밑에 스님께서 인사를 주셨네요. 예, 고유의 모습에 예, 주일김님 의 사진을 넘기도록 하고요. 범수김님은 산악사진을 참 즐겨 찍으세요. 그랜드 캐년을 찍으셨네요. 세도나, 저 세도나 가고 싶습니다. 예. 이 사진, 복기본스님 그냥 찍으셨대요. 그냥. 근데 사진이 보십시오. 이 늑장의 사진의 톤이 고르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르죠. 그죠? 이렇게 고르면 그것만으로 사진은 어떻게 스타일의 일관성을 갖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게 되죠, 저절로. 그게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거죠. 이근태님의 사진, 회상, 감사, 그리고 감동. 1년 전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다시금 들춰내본다. 그때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누군가의 고마움을 느꼈던 그날, 불편한 몸 미끌고 먼 곳까지 와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목표를 위한 준비, 나와는 다른 그들의 육체, 승리의 함성, 승자의 기쁨,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고픈 지친 어깨가. 글도 잘 쓰세요. 2019년 서울 코리아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 아, 대단하네요. 예, 휠체어를 손보고 계신가 봐요. 예, 선수들. 휠체어를 타고도 테니스를 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2인조 스매싱하는 장면이 걸려있고 다리를 못쓰는 분들 표정도 잠겨있고 오케이 승리의 쾌감 우승을 했습니까? 상을 받은 느낌도 있고요. 이 얘기가 근태리님의 사진은 이 얘기가 다양하고 한쪽에 몰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상상력을 불어넣게 하죠. 그런 점에서 훌륭한 사진을 15장을 잘 꾸몄다. 잘 꾸몄다. 사진도 전체적인 스타일도 고정이 잘 되어 있고 또 크로즈업 중간중간에 크로즈업들도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자연스럽게 예, 스타일이 고정되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은 예, 형태의 사진을 찍고 계시지만 이 얘기를 순조롭게 이어나가면서 한 컷 한 컷의 완성도 그죠? 그런 것들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진 잘 봤습니다. 모정 제임스 기루이님의 모정 반비대 선생님, 이야, 봄이 오는 김 통도서 극락감, 산새 소리, 산바람 고요한데, 내 마음은 왜 심란할까? 아이고, 우리 반비대 선생님, 왜 심란하십니까? 이 사진 참 좋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미 님이 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아리미 님 변성진 비운 갤러리에 있습니다. 사진작가 변성진, 저평가 우량주사 사진책패들이 노화되면 뜰 친구다. 사진책패가 누굽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까? 아리미니니니님. 네, 예, 김재희님의 장미도 보고, 찰스리님의 잃어버린 기억. 누구나 그 기억 그 존재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줄곧 쫓아다닌다. 기억은 흐르는 세월 속에 자연스레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내게 한 번씩 떠오르는 그 아픈 기억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그 기억들은 또다시 잊혀지고 또다시 내게로 돌아간다. 복귀한다는 거죠. 그죠? 사진 좋아요. 야, 첫 번째 사진부터 기분이 좋네요. 예, 찰스 리님 사진 좋아요. 예, 무슨 기억인지는 모르지만 예, 이거는 그래 똑같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미러 교통 관련 둥근 미러를 보더라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새로워서 다시 보게 되네요. 톤 보세요. 이건 뭘까요? 올입니까? 이게 뭘까요? 빛을 받은 것, 빛을 받지 못한 저 뒤에 나무들의 관계. 빛으로 표현했다, 그죠? 성과 빛으로. 사진 좋습니다, 이분. 사진 한 장 한 장이 예술품 같아. 시 같아요, 시.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감동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좋으면 그냥 가슴에 와닿거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좋은 사진은 설명을 하기도 힘들어요. 왜 좋으니까? 뭐, 그걸 딱히 왜 좋니? 이렇게 물으면요. 가슴을 일단 빵! 때리잖아요. 가슴을 뻥!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일단 감동받기, 감동이 먼저 오는 거예요. 뭐, 자질구레한 헛소리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자신의 기억을 들추어보는 사진들입니다. 얼마나 기억이 아사하고 안쓰럽고 또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그러한 자신의 내면 풍경을 잘 투사해내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진 정말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드네요. 한 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 한 장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저스틴 청한 김님의 재래시장. 아직 내가 기억하는 표정들이 있는 거 문득 생각나는 거. 재래시장에 이 사람 이분은 저스틴 정한 김님은 사진을 찍으실 때 대단히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움직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치 이런 걸 정말 신경 쓰면서 찍는 것 같아요. 그죠? 원사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흰 강낭콩 세일. 이거 이제 국수라도 드시는가 봐요.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부자리. 스냅도 강렬하게 찍으시네요. 네. 다부지게 스냅을 하고 계세요. 길거리 스냅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죠? 일정한 거리, 배치, 이런 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계신 아는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역시 항상 동작이 있어요. 그죠? 죽은 사진이 아니고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사진을 찍고 계신다. 저스틴 정한 김님의 사진이네요. 야, 보세요. 대화가 있는 사진. 그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어우, 이 사진 좋아요. 이 중간을 보고 있는 레코드 자켓입니까? 뭐 광고판인가요? 왼쪽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 오른쪽을 보고 있는 할머니. 아주 볼만한 재래시장에서 기크리 스냅의 정수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스틴 정한 김님 대단히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이런 사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조금 떨어진 사진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잠시 드리잖아요. 예, 프로에도 급수가 있다. 뭐 프로면 다 프로냐? 잠깐만요. 프로면 다 프로냐? 프로에도 급수가 있다. 프로에도 초단이 있으면 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제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의 안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후보정도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진가로 성장할 내재 가치가 아주 높으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또 박지은님, Color of April, 4월의 색. 가장 화려하고 강렬하고 솔직한 색을 찾아서. 박자은님은 네, 이게 항상 꽃밭을 열심히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컬러를 이게 표현해내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이분은 무슨 꽃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전체적인 색의 밸런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정감, 색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것들을 보고 반추해내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의 들추어냄, 이런 것들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거기 튤립이 이렇게 생겼어, 튤립이 생긴 이런 거야,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를 구현해내는데 능숙한 박자원님의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재밌어요. 그죠? 오재형님, 접경의 봄, 접경의 땅 강화도, 과거의 요충지는 현재도 여전히 요충지다. 한강하구와 임진강의 합수부, 해주의 들녘을 바라보며 실향민의 아픔 묻고 있는 땅, 과거와 현재의 장벽이 공존해 있으며 해병대 초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오진칠보 오삼돈대가 있는 것, 강화도는 겹겹이 항쟁의 역사로 점철된 땅이다. 강화도는 지형적으로 인천, 서울과 가까우며 한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섬이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 오로지 배로만 진입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한강에 가기 위해서는 강화도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강화도는 수도를 지키는 군사적 요새로 자리를 잡았다.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외세의 관문 전략적 요충지였던 강화도는 두 양요, 신미양요가 특히 신미양요가 벌어졌던 격전지들이 남아있다. 천주교 박해와 유교 양민 학살 사건 등 많은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우리 땅 어느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해안의 땅들이죠. 사실은 보도록 할까요? 예. 멀리 예,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멀리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랬겠죠? 이분도 사진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아픔, 그죠? 우리의 역사적 얘기, 그러면서 무심하게 펴 있는 목련꽃. 이게 그냥 아, 목련이 펴 있어. 이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접경에서 보는 예, 목련꽃은 우리의 예, 형제가, 형제 자매가, 부모 형제 자매가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심하게 피해 있는 목련화. 이렇게 되면 목련화가 그냥, 그러면서 그게 뚝뚝 떨어지면 우리의 눈물처럼 가슴 아픔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등장하는 목련화는 완전 다른 의미의 목련화가 되는 거죠. 꽃이 피어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염없이 빈 가지를 하늘에 펼치고 있는 성벽. 그죠? 저게 이제 전선일 수도 있고, 뭐, 서로 통신망일 수도 있고, 이거 보시죠. 갈대밭 너머로 보이는 초소. 아, 그림을 만들 줄 아세요, 이분은. 금이간 돌담. 그죠? 요새 가시가 있는 나무 너머로 보이는 북한. 이야, 이분은 얘기를 뭐라 그럴까? 쌉싸하게 보는 거. 맛으로 치면 쌉싸하다 그럴까? 그죠? 아, 그렇게 차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맛이 있어요. 오, 지영님 사진 좋아요. 예? 아주 15장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쌉싸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정아드리언님, 네, 사진 좋아요. 참 어중간한 아불자는 상치죠.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 이거는 5장, 6, 7, 8, 9장이 어중간하네요. 15장으로 예, 그리틱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예, 15장을 보내시면 그리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님, 범수김님, 이거는 예, 영시 김님 미완의 열정. 사진가만이 구상할 수 있는 비정형화의 삶의 열정이나 회환, 화훼 이래 되어 있네요. 회환인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15장은 단순히 숫자로 채우지 않고 한 가지 주제로 몇 달에 걸친 사진들을 15장 골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 담지 않고 추상적 인 고통스러운 분량, 추상적의 고통스러운 분량입니다. 김홍희 씨는 당시 일자산 심사숙고에서 같은 주제로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빤한 거를 누가 시키겠어요? 빤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강렬해요. 우리 형식 있는 사진 강렬해요. 이번 사진 참 강렬한 데 있어요. 근데 이게 핫셀로 찍은 것처럼 이게 정사각형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습니까? 약간 크롭이 됐나요? 야, 공원에서 거위들이 놀고 있구만요. 네. 칼라는 칼라도 칼라대로 강렬하고 흑백은 흑백대로 그대로 강렬함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분은 무슨 사진일까요? 야,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의 내리를 이렇게 시지각 이미지를 빵빵빵 이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식임님의 사진을 보면. 그쵸? 영식임님이 미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젠가 적당한 제목이 붙으면 대단히 그 강렬한 이미지로서의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사진들, 강렬한 이미지를 지닌 작가들이 많죠. 윌리엄 크라인, 그 옛날에 윌리엄 크라인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나라에 있는 모리아마 다이더도 그렇고, 그죠? 이게 시각, 시선을 충격적으로 만들어주는 작가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해서 좋은 전시, 좋은 책으로 만날 수 있을 기회가 가까운 날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기택님. 투표를 끝내고 을지로 골목을 나왔다. 골목을 담아보았다. 11장의 사진, 15장의 이기택님이 보내셨는데, 이걸 착 보는 순간에, 많이 본 사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기택 선생님, 어떡하죠? 착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많이 본 사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을지로의 골목. 을지로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골목. 이렇게 되면요, 사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을지로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골목이면 안 되죠. 을지로에 가더라도 이기택 선생님만이 찍을 수 있는 골목을 찍어야 되는 거죠. 골목 사진 15장을 했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15장을 보냈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기택님만이 볼 수 있는 골목, 재해석한, 재해석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재해석하라.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찍지 말고, 당신의 의지, 당신의 관점에서 본 골목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기택 선생님은 우리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사진을 자주 올리시는 밤미태 선생님의 골목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빤히 보이는 골목 사진하고는 달라요. 빤히 어디선가 본 듯한만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골목 참 많이 찍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진들을 찍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으로 골목을 해석하시는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참고로 보시고 그것도 공부예요. 그렇겠죠? 공부니까 남의 사진을 보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번 나가 찍는 것보다 100번 남의 사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번 보실까요? 오현철님, 벚꽃 가는 길. 봄을 알리는 만개의 화사함, 질대의 흔들림도 찌그리 화사한가. 한기 서려 움찔인 마음 사르르 녹여주고 가는 그 길이 외롭진 아니한가. 가는 길 반겨주는 이 길동, 반겨주는 이 길동무 있어 외롭지 않네. 가는 길 반겨주는 이 길동무 있어 외롭지 않네. 꽃이 지는, 봄꽃이 지는, 벚꽃이 지는 시절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벚꽃이 주제인가요? 사진이 너무 어두워요. 어떤 것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두운 게 있어요. 벚꽃이 주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벚꽃이, 벚꽃 가는 길인데, 벚꽃이 양재 시민의 숲을 통해서 벚꽃이 사라지는 시절감을 찍으신 건가요? 봄을 알리는 만개의 화사함, 질대의 흩날림도 그리 화사한가, 한기에 서려 움츠린 마음 사르르 녹여주고 가는 그 길이 외롭진 아니한가. 가는 길 반겨주는 이 길동무에서 외롭지 않네. 이건 같이 지는 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렇게 산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적인 사진을 찍기는 찍으셨는데 약간 산문성이 높아요, 그죠? 한 장 한 장이 착착 감겨야 되는데 조금 그런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역시 그런 힘이 모자라서 계속 사진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제가 클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는 게 아니죠. 탁 보는 순간에 가슴을 빵 때려주고 들어와야죠. 정연수님도 6장 보내셨네요. 이쁜 꼬맹이들과 마스크가 일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예. 다른 분 사진 볼까요? 오늘은 여기서 끝일까요?
저스틴 장관님, 내가 순례를 떠나면, 예, 오늘은 15장의 사진을 다 보았네요. 자, 제가 아까 셔터와 조리개에 대해서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책에 20페이지 셔터와 조리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셔터와 조리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봤던 오현칠님의 사진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봄꽃이 지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느껴요? 카메라를 든 작가가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책에 제일 마지막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그대 왜 거기 서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라고 질문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벚꽃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것을 찍고 있는 거기 서 있는 그 당신 존재 그 자체. 그 존재 그 자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꽃잎에 흩어지는 꽃잎에 마음을 빼앗겼지? 하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풀어지잖아요. 그죠? 꽃잎 한 장이 마치 내 인생 같기도 할 거니까 하기도 할 거고 뭐와 비슷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촬영자의 절실함. 어떤 시간과 시공에 관한 절실함 같은 게 느껴지겠죠. 어떤 사태에 대한 꽃잎이 떨어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태에 대한 절실함, 처절함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과 처절함이 사진에 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담기지 않으면 그냥 막 사진 카메라 소리, 샷터 소리 듣기 좋아서 친구들하고 막걸리 먹기 좋아서 들로산으로 가서 사진 찍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의식 없는 행위죠. 그게 바로 의식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왜 사진기를 카메라를 꽃을 지금 겨누고 있지?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여기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오셔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사진에 관련된 대화 그죠? 이 방은 사진밖에 얘기 안 해요. 장비 어떻게 있는 얘기는 다른 방에서 많이 하니까 장비에 관계되는 얘기는 다른 방에서 하시고 이 방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관한 진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리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